이 왼쪽으로 또 가보면은 요쪽 밑에 뭐가 또 잔뜩 있어요. 오, 이렇게 숨겨져 있는 밑쪽에 있는 아이들 잔뜩 있네요. 자, 봅시다. 요것도 화분인데 요거는 아마 몽클님이 옛날 옛적 라떼는 시절에 만드셨던 화분 같아요. 조물조물 만들었던 화분, 혼자 쓰시려고 만들었던 화분 같습니다. 요런 것도 나름 왜 매력이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유약 화분이에요. 유약 화분이라고 하시네요. 네. 요거 몽클님이 옛날에 만드셨던 화분. 그리고 여인분들도 몇 개 있네요. 여기 꽃그림. 목련과 목단 꽃그림도 있고, 가방분도, 명품 가방분도 여기 들어와 있고요. 애기 몽클의 3만원짜리 분도 여기 와 있네요. 몽클님이 마음에 드는 거는 다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보물섬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계십니다. 뒤에 이런 것도 유약 그림 같은데 엄청 옛날에 그렸던. 그거는 부끄러운 작품이에요.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작품이라고 하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요새 예쁘게 잘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과거도 부끄러운 작품이어도 당당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하시지 않나요, 우리 고객님들? 예쁜 것만 뭐 사실 봐도 좋겠지만, 요런 것도 있었구나. 그리고 이게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고풍스러운, 옛스러운 느낌의 화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클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나름 괜찮아. 자, 이렇게 생긴 화분도 있고요. 뒤에 얘는 모양이 찌글찌글 특이한 모양의 화분이 있네요. 저도 이런 거 지금 처음 보거든요. 지금 처음 보는 모양의 화분이에요. 보시면 위에 찌글찌글, 이거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만든 것 같은 주물럭 분이네요. 여기다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근데 나름 자연스러운 맛이 있죠. 저희 지금 몽클분은 조금 반듯한 느낌이고, 요거는 이제 진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듯한. 사용감이 좀 있는. 그래도 이렇게 빈티지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보시다가, 영상 보시다가 혹시나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 몽클님한테 쫄라서 조금 저렴하게 달라고 해보세요. 몽클님이 마음이 약하시기 때문에 네, 드리는 경우가 정말 많답니다. 네. 자, 요렇게 옛날 코스모스, 이것도 투명류 작업한 화분이네요. 코스모스 분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이제 심어져 있는 아이들도 몇 개 있네요. 다이가 부족해서 여기다 내려놓으셨나. 이 친구들은 왜 선택받지 못하고 요 밑에 내려와 있는 겁니까? 좀 불쌍한데요. 얘네들은 하월시아 종류라서 그늘, 지금 한여름에는 그늘에서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라. 햇볕을 보면 안 돼요. 안 되는 아이들이 따로 있군요. 저는 또 무슨 자리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후보군으로 여기다가 두신 줄 알고 오해를 했네요. 이 전부 누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 소중한 하월시아들이었군요. 저는 이제 벤치에서 이제 주 선수들 다음으로 이렇게 후보로 뛰려고 기다리는 친구들처럼 따로 빼두신 줄 알고 마음이 아플 뻔했습니다. 그렇지 뭡니까. 자, 그런 건 아니었고요. 화분 보시면요. 이것도 옛날 스타일 분이에요. 우리 몽클 저희가 처음 브랜드 만들고 초창기에 그리셨던, 이 겉에는 물감으로 좀 칠을 했고요. 투명류 작업 했던 이런 분이고요. 요거는 애기 몽클이 처음에 그림 그리기 시작할 때 정말 그림의 기억자도 잘 모르면서 이제 나름 연습을 해본다고 그렸던 건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진짜 어설픈 감이 있긴 있네요. 추억입니다. 굉장히 추억이 됐고. 이쪽엔 장미인데, 장미가 색이 원래 이 색깔로 그리신 거예요? 네, 하얀 장미. 하얀 장미인가요? 이거 약간 은색빛으로 보이기도 하고 거의 색이 없어 보이는, 일부러 이렇게 누디한 느낌을 주시려고 한 건지 빈티지 느낌 주시려고 한 건지. 아니, 이게 이제 그냥 하얀 깨끗한 장미를 그렸던 거고요.
요게 지금 때가 타서 그래요. 아, 원래는 하얀색인데 지금 네, 색이 네. 바랬군요. 네, 닦으면 또 깨끗해질 겁니다. 특이하죠. 요새는 요런 색감의 그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보지 못했던. 나름 아끼는 화분입니다. 아, 나름 아끼시는 화분이래요. 이거 달라고 하세요. 문글님이, 저 이거 아끼는 거예요. 저 이거 안 팔아요. 하시는 것들, 손님들이 쫄라가지고 다 가져가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거 조금 저렴하게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거의 드립니다. 몽클님은 마음이 굉장히 약해요.